4강의 exercise 6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자, 많은 학생들, 우리 학생 얘기하고 있네. 자, 많은 학생들은 REC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느냐? 삶의 경험이 부족하대. 근데 어떠한 삶의 경험이냐면은 이러한 삶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투부정사 형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experience 꾸며주겠다. 자, 어떠한 삶이 부족하냐면은 imagine, 상상하기 위한 경험인데 뭐를 상상하느냐? 사람들이,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 In other cultures 하니까 다른 문화에 살고, 다른 문화 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다르게 믿고 있는 것을 상상하기 위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어떻게 다르게 믿고 있는지를 상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야. 왜? 경험이 부족하니까. 뭐 나중에 하고 크면은 뭐 외국 같은 데 많이 갈 테니까 어디 나라 가면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지. 자, 온라인 콜라보레이션. 자, 원래 콜라보레이션 하면 공동 작업이라는 얘기인데 이 지문을 해석할 때 콜라보레이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해가 편할 수 있거든요. 온라인 공동 작업. 여기서 공동 작업이라는 거는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할게. 교류.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교류가 뭐 SNS를 통한다든지 하여튼 뭘 통해서 어쨌든 온라인에서의 교류가 크리에이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를? 믿을 만한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대. 어떠한 믿을 만한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러한 믿을 만한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투부정사는 형용사적인 용법이야 앞에 있는 way 꾸며주는 거겠지? 그럼 요 for 플러스 명사 형태는 저 투부정사의 의미 상태. 그 온라인을 통한 교류가 의미상주어가 learn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을 만들어준대. 그럼 학생들이 배울 만한 방법인데 뭐를 배울 만한 place, 장소들, 어떠한 장소들을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소들을 배울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을 만들어줍니다. 즉, 학생들이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나 생각 같은 거를 상상하기에는 삶의 경험이 부족하니까 온라인의 교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란 얘기네. 여기까지 와죠.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주는 거 보니까 벌써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다 끝났어. 자, 예를 들어서 cross national sharing. 자, cross national 하면은 국경을 뛰어넘는 이란 얘기니까 국경을 뛰어넘는 교류는 앞에 나와 있는 콜라보레이션과 같은 의미로 보자고. 뭐 사이의 국경을 뛰어넘는 교류냐면은 elementary schools in different climate. 자, 여기는 클라이밋이라고 나와 있지만 앞에 나와 있는 컬처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지? 다른 문화, 다른 기후권에 있는 초등학교들 사이에서 국경을 뛰어넘는 교류를 벌이는 것이 리비얼드에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느냐? Students in one school. 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학생들은 had a question,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about snow. 눈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고, 그 눈은 어떠한 눈이냐면은 그들이 한 번도 본적 없는 눈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다른 쪽 학생들은 were trying to imagine, 상상하려고 노력합니다. 뭐를 상상하려고 노력하느냐? open air 하니까 야외의, 그다음에 year round 하니까 연중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서 상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 서로 다른 기후라 그랬어. A, B라는 나라가 있다고 치자고. 이건 뭐안 써도 돼. 자, A 부분은 추운 곳이야. 그리고 B는 아주 더운 곳이야. 자, A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애들은 B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할 수 없겠죠. 왜냐면 그만큼 경험이 없으니까. 반대로 B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A 지역의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상상할 수 없을 거야. 이거를 국경을 뛰어넘는 온라인의 교류를 통해서 A 쪽에 있는 아이, B 쪽에 있는 아이들은 눈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왜냐면 추운 지역은 눈으로 뒤덮여 있을 테니까. 반대로 A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야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중 운영되는 학교를 상상하게 될 거래요. 왜? 더운 지역 같은 경우는 밖에서 수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테니까. 이게 다 온라인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자, minor difference. 자, minor 하면은 사소한이라니까 사소한 차이점은 not minor니까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차이점이지 몰라도 한쪽은 눈이 있고 한쪽은 야외에서 수업하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차이점이겠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절대 사소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아이들? 이러한 아이들.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었던 아이들 그 차이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자, 기분 무엇 무엇을 고려해 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른들처럼 will work 일을 하는데 international market 하니까 국제시장에서 일을 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이지만 이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세계를 무대로 국제사회를 무대로 일하게 될 거라는 것을 기분 고려해 봤을 때 결론 나오네. The more exposure, 더 많은 노출이 they receive 그들이 받는 더 많은 노출이 뭐에 대해서 different cultural pattern during school years 하니까 학교를 다니는 동안 다른 문화적인 패턴에 대해서 더 많이 노출이 될수록 the more successfully 더 성공적으로 그들은 make the transition, transition make transition 하면은 변화하다는 얘기니까 그들은 더 성공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as adults 하니까 어른이 됐을 때. 자, 맨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 같아. 이 주제문 한 번만 더 해석해 볼게. 지금 더 플러스 비교급,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나왔다는 거 참고해서 뭐뭐 할수록 더욱 뭐뭐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들, 여기서 학생들이 되겠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다양한 문화적인 패턴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됐을 때 더 성공적으로 그러한 세상에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make the transition을 변화하다, 적응하다라고 해석했어. 자, 그게 바로 온라인의 교류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었네. 자, 그럼 우리 중요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자. 일단 to부 동사 앞에 있는 experience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용법. 나 여기 to부 동사 앞에 의미상 주어가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역시나 형용사적인 용법. 그 다음 여기 experience, 무엇 무엇을 경험하다 다음에 목적어 생략돼 있지?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는 거고 예를 들어라는 표현 가져갈게. 그 다음에 여기 관계대명사 which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할 때 try 다음에 to 부정사. 그 다음에 여기 students 복수 선행사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도 복수 형태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지금 방금 전에 해석했는데 기분 하면은 무엇 무엇을 고려해 봤을 때 라는 의미야. 이것도 분사 구문이다.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은 이따가 한꺼번에 쫙 치자.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주제문이니까. 자, 그럼 내용적인 거 하나 내용적인 것들 한번 체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 자, 사소한 차이가 학생들에게는 사소하지 않다. 이거 하나 가져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 패턴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그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적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 체크할게.